이 피클 레시피, 이 간단한 레시피의 특징은 첫 번째, 짜지 않은 거. 두 번째, 야채가 그렇게 많이 물르질 않아요. 아삭아삭한 식감을 느끼면서 돈가스의 곁들이로 좋습니다. 이것을 제가 갑자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돈가스 판매한다 가면 다 옆에 피클 나와요. 오이 피클. 아, 난 그게 싫어요. 왜 남들 똑같은 피클 또 나와. 에? 깍두기, 단무지 그런 거 말고 좀 더 그 집만의 향이 좋은 야채 그 절임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차라리 냉면 먹을 때 주는 무김치가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은 이게 양식 오이 피클은요 입맛을 떨어뜨립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건데 간단하죠? 집에서 그냥 무 하나 아니면 양배추 좀 있으면 양배추만 대충 해서 조그마한 소스잔으로 이렇게 계량하셔가지고 하셔도 돼요. 만들어 놓고 다음날 꺼내서 드셔보세요. 아주 괜찮으실 겁니다. 이게 야채가 절이 보이시나요? 절이지 마세요, 절이 마세요. 그냥 썰어서 그냥 됩니다. 썰어서. 야채 총 무게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총 무게 중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소스를 만들어 놓으시고 야채를 얼마큼 하시든 겨우 잠길 정도. 겨우 잠길 정도로 막 안 잠겨도 돼요. 왜냐면 내려가거든요, 야채가. 네. 다 잠기게 돼요. 약간 어서 모자라게. 야채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양배추, 무 두 가지, 오이. 양배추도 안 끓이고 그냥? 예, 끓이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소스도 안 끓입니다. 그럼 한 이틀 후에 먹어요? 하루. 네. 다음날 쓰시면 되고요. 이게 만들어서 맛보시면요. 웃음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데 이런 맛이 하면서 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미리 준비한 찍고 레시피